존경하는 노원 구민 여러분, 최인남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일동, 중계본동, 중계일동, 중계사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 구의원 선영진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료 의원에 대해 발언을 하게 된 것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료 제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태곤 의원님께서는 의회에서 의원식 국회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노원구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방보조금을 허위 청구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의원의 주장을 근거로 노원 바로 세우기 주민연대라는 단체의 상임대표 김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신고하여 경찰이 6개월 넘게 수사를 하였고 최근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였다고 합니다. 김태훈 의원께서는 해당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 것을 지난 본회의 부정질문 전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정질문에서 무혐의 처리된 내용에 대해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며 구의회를 근거 없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했습니다. 김태훈 의원의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태훈 의원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원의 배우자 관련 의혹을 제기한 노원 바로세기 주민연대가 2020년 1월 16일 우원식 국회의원을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할 때 김태훈 의원은 기자회견 대표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가 이름을 삭제한 일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11월에는 구 의원 신분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여 우원식 국회의원이 입법 노비를 위한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당 영상을 삭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 측에서 김태훈 의원에게 허위 사실이니 영상도 내리고 기자회견 대표자 이름에서도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태훈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영상을 내렸고 기자회견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원식 국회의원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발한 노원 바로세우기 주민연대 상임대표 김모 씨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죄와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 당시 김태훈 의원에 대해 그렇게 한 이유는 우원식 국회의원께서 같은 축구에서 오랜 인간관계를 맺어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정치하는 사이에 고소고발까지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으로 김태훈 의원을 배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고맙다는 표현은 못할 망정 최소한 양식 있는 의원이라면 노원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노원 구의에서 이러한 막무가내식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는 더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훈 의원께서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원의 배좌 관련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김태훈 의원께서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사과는커녕 의회에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노원구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이 과거에 활동했던 복지사단법인인 일촌공동체와 구청이 발전하는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인 일촌나눔하우징이 이름이 비슷하다는 근거들로 구청이 해당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노원구청이 노원구 태권도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며 이름이 비슷한 김태훈 의원이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 의원이란 분이 구의회에서 이러한 황당무계한 정치공세를 부정질문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번에는 정치공세에 김성환 의원의 사진까지 제시하며 들먹이고 있습니다. 동료 구의원으로서 창피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상대당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근거 없이 아니면 말고시 의혹 제기로 흠집내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김태곤 구의원님 개인의 판단입니까?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힘 노원병 위원장이신 이준석 대표와 이동섭 지역위원장의 지시나 동의가 없이 가능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비열한 정치 행위를 당장 멈추시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경쟁을 하십시오. 김태훈 의원님께 요구합니다. 이렇게 구의회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며 정치 공세의장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료 구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5분 발언과 부정질문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지방자치제도 목적에 맞는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구의에서 또다시 이러한 정치 공세를 한다면 이제는 묵과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김태훈 의원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